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불 켰더니 막 먼지가 보이죠? 오늘은 제가 고장난 무드등을 이쁘게 꾸며보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놓은 게 이쁘겠죠? 사실 보시면 고정이 안 돼 있고요, 박살나 있어요. 보시면은 불은 들어오고 소리도 나는데 문제는 다 망가져서 이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고쳐보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리고요, 원래는 엄청 큰 조개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가려주는 눈이 이게 부시거든요. 그런 용도가 있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박살이 났어요. 박살난 이유는 말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엄청 아끼는 무드등이라 이렇게라도 고치고 싶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가까이 두고서 불을 켰을 때 눈 부시지 않은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끼 같은 거 다시 붙여줘야 돼요. 눈 부시네요. 이렇게라도 가려주는 느낌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져 있어야 이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가리면 효과가 없긴 한데, 눈 부시면도 이런 식으로 한번 가려서 꾸며줄 거고요. 돌, 그다음에 이런 수정 같은 경우는 가까이 둬서 이런 식으로 빛을 가려주는 역할로 할 겁니다. 아까 그 모양이 제일 예뻤는데 랜덤으로 둔 거라서 다시 접착제로 고쳐가지고 수리를 좀 해볼게요. 완성을 했는데 중간중간 이끼가 없어가지고 뭔가 안 예쁜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 뒷면이에요. 이 스위치 누르는 부분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조개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애매하게 나와서 이대로도 이쁘긴 한데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눈부시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쓰고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미니어처 만들기 할 때 보면은 이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부속품 사가지고 붙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여기 더러운 거 봐요. 뭐가 묻었네. 죄송해요. 창피하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제 생일날 받은 거라 엄청 소중한 물건인데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바닷소리는 그대로 나니까 켜놓고 잠들면 힐링이 돼요. 켜놓고 자야지. 그러면은 이렇게 물등 수정 완성이고요. 요거의 원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 동영상에 바다 무드등 치거나 강추 무드등 치면은 원본이 나와요. 엄청 예쁘거든요. 고장난 거 수선했습니다. 수리. 아무튼 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